언레그 밸런스 케이블 브릿지입니다. 매트 위에 크룩 자세로 누워주고 양손으로 케이블을 당겨 고관절에 걸어줍니다. 헤드를 골반보다 넓게 벌려 바닥에 고정하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한쪽 다리를 전방으로 뻗어주고 양쪽 헤드와 한 발은 지지해줍니다. 이때 허리가 과신혈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실시한 뒤 천천히 척추를 분절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원레그 밸런스 동작을 연결할 때 지지해준 다리에 조금 더 집중하여 둔부와 고관절 안정성을 집중해 봅니다. 케이블의 저항을 느끼며 브릿지를 연결할 때 헤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보고 골반의 높이를 위아래 움직이지 않도록 밸런스에 집중해 봅니다. 고관절 안정성과 둔근의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원레그 밸런스 케이블 브릿지 동작입니다. 헤드 다운 홀드 케이블 브릿지입니다. 매트 위에 크룩 자세로 누워주고 양손으로 케이블을 당겨 허벅지 아래 둡니다. 헤드는 골반보다 조금 넓게 바닥에 고정하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무릎을 사선으로 길게 뻗어주고 견갑골이 들리지 않도록 브릿지 자세를 연결합니다. 허리 요추 전만이 되지 않도록 복부 힘을 유지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척추를 분절하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케이블을 고정하여 귀엽게 거리를 멀리 유지하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을 연결해 봅니다. 고관절 신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헤드다운 홀드 케이블 브릿지 동작입니다. 케이블 스퀴즈 브릿지입니다. 매트 위에 크룩 자세로 누워주고 양쪽 무릎 사이에 헤드를 위치합니다. 내전근의 힘으로 헤드를 단단히 조여주고 헤드를 붙잡은 양손을 고정시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무릎을 사선을 향해 멀리 뻗어내며 견갑골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허리가 과신혈되지 않도록 복부 힘을 유지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척추를 분절하여 바닥으로 누르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다리 내전근 힘으로 헤드를 고정시키고 두 팔도 가슴 앞쪽에서 고정한 상태 케이블에 유지하면서 고관절 신전에 집중해 봅니다. 허벅지, 내전근과 고관절, 신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케이블 스퀴즈 브릿지입니다.